안녕하세요. 정은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노벤버라는 연주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마사키 키시베시 곡이고요. 튜닝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다카드가 아니고 6번 줄부터 D, A, D, F sharp, A, D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우선 그러면 튜닝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 강의 들어서는 각도를 이렇게 바꿔봤거든요. 왼손이 잘 보이게 하려는 시도이긴 한데, 잘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자, 튜닝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튜닝 정보 밑에 카포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카포를 끼우는 것 같은 경우는 튜닝을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따라하셔서 하시고요. 자, 먼저 6번 줄을 한 음 낮춥니다. 원래 음은 미죠? 근데 레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하면 E에서 D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풀겠습니다. 이렇게 알파벳 D에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5번 줄은 A 맞춰주시고요. 4번 줄은 D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3번 줄은 F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상태에서 바꿔줘야 될게 6번, 3번, 2번, 1번 줄이에요. 그래서 3번 줄을 F샵으로 내릴게요. G에서 F샵으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반음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튜닝해 주시고 2번 같은 경우도 C에서 라로 떨어뜨리죠. 1번 줄 같은 경우도 미에서 레로. 이렇게 튜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포를 끼워주시면 되는데요. 카포는 사카포 해주시면 돼요. 카포를 끼워주시고, 자, 여기서 튜닝을 한번 더 해주셔야 돼요. 음이 정확히 맞는지. 자, 6번 줄은 F샵이 돼야 되겠죠? 카포를 끼운 상태에서 조금씩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5번 줄은 C샵. 그리고 4번 줄은 F샵. 3번 줄은 A샵. 그리고 2번 줄은 C샵. 1번 줄은 F샵. 자, 이렇게 튜닝이 됐습니다. 자, 이 곡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거는 정품 악보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악보집이에요. 보이시죠? 시비스톨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유명 기타 파는 곳 있죠? 거기서 판매를 해요. AGM이라고도 하고요. 거기 검색해 보시면은 금방 나올 겁니다. 자, 노벤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첫 부분 첫 번째 마디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개방현 쳐주시고 SL 표시돼 있죠, 악보에. 슬라이드에 해주셔야 돼요. 파샵에서 솔로 가는 거, 이렇게. 잘 보이네요. 그죠? 2번 줄 쳐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마디.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베이스 음을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 6번 베이스 음이요. 요게 끊어지지 않도록 울리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자, 1번 손가락과 2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연주를 해줍니다. 엄지, 엄지, 중지, 검지, 그리고 그 다음 마디는 1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끌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마디 했던 부분하고 똑같죠? 이렇게 해머링 해주셔도 되고요. 슬라이딩 해주셔도 되는데, 이거는 마음대로 하세요. 앞부분은 슬라이딩이지만 해머링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 자, 이렇게 쳐주시고, 네 번째 마디 중간에, 베이스 4플랫, 4플랫 잡는 게 있죠? 6번 줄, 5번 줄. 이렇게 발에로 잡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발에로 잡는데, 손을 4번 플랫, 이게 전체 발을 잡지 마시고요. 6번, 5번, 4번 줄, 이 정도만 잡히게. 6번, 5번만 잡혀도 되고요. 6, 5, 4번 줄이 잡혀도 돼요. 이렇게 잡으시고, 베이스. 하고, 보시면은, 이 두 다음에 쉼표가 들어가 있죠? 4분 쉼표. 그러니까, 하고, 떼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11플랫이 여기죠? 네. 아, 여기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무리하게 잡으면서 이렇게 손을 벌려서 치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치시고, 이런 식으로 떼주셔서 연주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쳐주시고, 쉼표도 보이죠? 그 다음에 떼고, 자, 떼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9번 플랫, 11번 플랫, 1번 줄 치는 게 나오죠? 하고, 이렇게 1번 손가락과 4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자, 1번 줄은 11 플랫, 그리고 3번 줄은 10번 플랫을 잡죠? 자, 잡을 때, 이때 편하게 잡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1번 줄 같은 경우는 4번 손가락으로 잡아주시면 편하고요. 그리고 3번 줄은 2번 손가락으로 잡아주시면 편하게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동시에 쳐도 되지만 약간 이렇게 시간차를 줘도 돼요. 자, 마사케 키시베시는 시간차를 좀 주죠, 이렇게. 칠 때는 거기. I 손가락과 A 손가락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베이스 치고 그대로 두 플랫을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자, 1번 줄, 3번 줄, 7플랫 잡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는, 자, 손가락을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2번 손가락, 3번 손가락으로 잡고 베이스를 쳐주게 됩니다. 연결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쉽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마디에 들어갈게요. 이 상태에서, 자, 다음 운지하고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2번 손가락 잡은 부분을 당겨줍니다. 5번 플랫까지. 이렇게 해서 당겨주죠. 그리고 1번 손가락을 6번 줄에 붙이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을 7번 플랫에 붙여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운지 연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까지. 자, 여기서. 연결이 쉽게 되죠? 자, 힘드시더라도 이 잡은 베이스음은 떼지 마시고요. 그죠? 이렇게 하나 내려오면 됩니다. 그리고 자, 남아있는 부분은 이 베이스를 잡은 상태에서
연주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좀 힘들죠? 힘들 겁니다. 4번 플랫, 6번 줄을 잡고 이렇게 연주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노멤버 첫 번째 강의였고요. 이번 노멤버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 분이라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